일본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했던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를 오늘 15일 오후 5시에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라며 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약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8.9 정도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죠. 이날 임시정보 해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은 위험이 없다 고 말하면서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대피 경로 확인, 식료품 비축 등 일상적인 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일본 국민들은 언제나 만약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죠.